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또 이즈라이브에도 에이핑크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. 또 오늘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우리 판다 분도 보이네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저희가 또 방금 전에 곡 내용 중에 보면요, 맨정신도 아닌데라는 가사가 나와요.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늘 행사에 정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 여러분? 아하, 정말 큰일이 났네요. 맨정신 아니게 즐길 수 있으시죠 여러분? 방금 전에 일도 없어 목소리가 약간 작았는데 아 약간 아쉬웠어요. 그렇죠 여러분?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? 감사합니다. 소리 질러! 지금 보니까 볼터치를 과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술을 드셔서 볼이 빨개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드셨어요? 나 맥주 하나 마셨는데? 불굴의 정신으로 먹었다고요? 뭐라고요? 불굴의 몰골로는 오늘 제일 많이 마셨다. 아,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. 네네. 또 몇 잔 드셨어요? 거기 키 크신 남자분 손목에 어제 클럽에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계시는. 얼마나 드셨어요? 10병이요? 말도 안 돼! 30병이요? 아. 저렇게 정말 맨정신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네. 네. 또 있으신가요? 아, 여기 핑크 색깔 어디 보여요? 얼마나 드셨어요? 에이핑크 사랑하는 만큼 드셨네요. 아하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응원해주시고 또 여기 축제를 즐기러 와주셨는데요. 솔직히 너무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으니 네, 참이슬에서 좋아할 정도로만 과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네!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좀 분위기 좀 올라간 것 같나요? 네! 또 이번 곡도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건가요? 네! 다음 곡은 저희 러브라는 곡이에요. 네, LOV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욱 즐거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 러브와 미스터 츄로 인사드리겠습니다.